수납 장소가 적은 원룸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코트나 니트, 점퍼 같이 부피가 커다란 겨울옷을 수납해야 하는데요. 늘 수납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옷을 억지로 밀어넣어 보관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좁은 옷장을 정리하는 수납 아이디어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옷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비법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옷장을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옷정리입니다. 올해 시즌에 입지 않을 옷을 골라놓는 것만으로도 옷장의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원단이 많이 망가진 니트라던가 엄청나게 쌓여버린 두꺼운 스타킹 및 양말부터 과감히 처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는 내년 시즌까지 입지 않을 옷들을 수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옷장 상단에 지금 입지 않을 옷이나 가방 등을 수납하면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배치한 수납 상자가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 되도록 손에 들기 쉽고 가벼우면서 통기성이 좋은 종이나 헝겊 재질의 상자로 수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옷은 대부분 옷장 가운데 걸어둘 텐데 만약 옷걸이가 제각각이라면 겉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수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행거나 옷장에 옷걸이를 통일시키면 공간이 넓어져 더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걸이를 통일시켜 가지런히 보이게 하는 것도 옷장 수납을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게 하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장갑과 니트, 모자, 액세서리 등은 행거 타입의 벽 주머니를 활용하여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장 하단에 공간이 남는다면 서랍장을 배치하여 죽은 공간을 활용해 보세요. 겨울옷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세로로 수납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벽장이나 붙박이장을 사용하는 경우 깊이가 깊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위와 같이 압축봉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장 끝에 압축봉을 설치하고 S자 고리를 걸면 가방이나 모자 등을 수납할 수 있어 겨울 아이템을 지저분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쪽에 가방이나 기타 액세서리를 놓을 행거를 설치하면 지금까지 널브러져 있던 겨울옷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다면 오래 사용하지 않을 옷과 이불들을 압축팩을 활용하여 수납해 보세요. 특별한 날밖에 입지 않는 다운 코트나 겨울 스포츠 웨어, 부피가 큰 아우터도 압축할 수 있어 수납 공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압축팩을 행거에 걸어 보관할 수 있다면 더욱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상으로 늘 부족한 옷장 수납 비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